11월 6일 오늘의 뉴스 베스트 5. 한강 몸통 시신 사건의 피의자 장대호에게 1심 법원이 5일 무기징역을 선고했어. 재판부는 피해자와 사법부까지 조롱하는 듯한 태도는 피고인을 우리 사회로부터 영구적으로 격리하는 것만이 죄책에 합당한 처벌이라고 생각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어. 장대호는 선고가 내려지는 내내 고개를 뻣뻣이 든 채로 일관하는 태도를 보였어. 엠넷 아이돌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 X101 제작진 2명이 구속됐어.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5일 사기 등 혐의를 받고 있는 해당 프로그램 안준영 PD 등 4명의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 뒤 안 PD와 김용범 CP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어. 검찰에 따르면 안 PD 등은 해당 프로그램 시즌1에서부터 시즌4 생방송 경연에서 시청자들의 유료 문자투표 결과를 조작해 특정 후보자의 순위를 상승시킨 혐의를 받고 있어. 문재인 정부가 지난해 고용의 질이 좋아졌다는 근거로 내세웠던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숫자가 올 들어 11만 명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어. 통계청이 5일 발표한 2019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비임금 근로 및 비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153만 5천 명으로 지난해보다 11만 6천 명 감소했어. 반면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지난해 403만 명에서 올해 412만 7천 명으로 9만 7천 명 늘었어. 경기 침체로 소비자들의 지갑을 열지 않는 데다가 최저임금 등 상승으로 비용 부담이 늘면서 혼자 일하는 자영업자들이 늘어났다는 해석이 가능해. 문희상 국회의장은 5일 와세다대 특별 강연에서 강제 동원 문제 해법과 관련해 기금을 만들어 피해자에게 대위 변제 형태로 위자료를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단일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어. 또 위자료 기금의 재원은 한일 기업의 기부금, 한일 국민의 민간 성금, 해산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관련 화해 치유재단 잔액 60억 원, 한국 정부 출연금으로 하자고 제안했어. 이동호 고등 군사법원장이 경남의 한 식품기업에서 10년에 걸쳐 억대 현금과 현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어. 해당 식품기업은 12년간 군에 납품하며 품질, 함량 등 각종 기준 미달과 서류 조작 행위가 적발됐지만 대부분 무혐의 또는 과태료 처분으로 법망을 피한 것으로 알려졌어. 군납업체가 방위사업청, 육군 군수사령부가 아닌 군사법원을 관리하는 것을 두고서는 군 시스템을 제대로 뚫었다는 지적이 나와 국방부는 세계일보의 사실관계 확인 요청에 이 법원장을 직무 배제했고 검찰에서 해당 혐의를 수사 중이라고 공식 발표했어.